힘은 불완전했고 거듭되는 마족의 습격으로 우리 모두 점점 지쳐가던 중 습격자들의 공격에 시엘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시엘의 숨결이 점점 잦아들고 언제 또다시 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기존의 계약 위에 새로운 계약을 더 씌우는 방법.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시엘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부디 이 방법이 통하길. 다행히 시엘은 무사히 눈을 떴지만 너무 큰 힘을 쓴 탓일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구나. 루, 루! 정신 차려, 루! 두 번째 계약으로 영혼의 힘을 모두 소진하였지만 몸에 힘이 살짝 없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열심히 간호해준 시엘 덕분에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무리한 계약의 부작용인지 시엘이 만들어준 달콤한 디저트의 맛, 함께 싸우며 맞대었던 등의 감촉,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다. 괜찮다. 일시적인 부작용이리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감정도 감각도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루가 이렇게 된 것은 내게 영혼의 힘을 나눠줬기 때문에 바로 내 탓이다. 그랬기에 더욱 열심히 그녀를 보살폈다. 처음엔 단지 전보다 조금 기운이 없을 뿐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색한 웃음, 느려진 반응, 무엇보다도 연결된 영혼을 통해 느껴지는 루의 혼란스러운 감정은 내 믿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는 모든 것에 무뎌지고 있었다. 그녀가 늘상 즐기던 티타임은 자연히 사라졌고 그나마 보이던 어색한 웃음도 결국 사라졌다.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믿고 보살피며 되돌리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깨달았다. 연결된 영혼을 통해 전해오던 혼란스러운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없이 차오르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정한 두 번째 계약에서 섞여 들어온 강력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물들여간다. 더욱 깊고 어둡게 자리 잡혀가는 이 힘. 이 힘만 있다면 그녀를 되돌리는 것도 그녀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오직 루만을 위해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허무와 공허와 어둠으로 흐려진 마음. 하지만 짐을 위해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리는 시엘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 떠오른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포근하고 따스했던 느낌. 언제나 짐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가 이끄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리라. 능숙해진 마력의 컨트롤, 무뎌진 죄책감. 걸어온 길은 피로 얼룩졌고 방해하는 자는 모조리 짓밟았다. 왕좌를 탈환해 룰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위한 이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루가 내게 손을 내민다. 비록 미소한 점 없지만 분명 전에 없던 변화. 어쩌면 지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리라. 이제는 왕이도 힘의 회복도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시엘의 손을 잡고 그가 이끄는 곳으로 함께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 나는 옳다. 루가 왕좌를 탈환하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다면 모든 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겠어. 시엘, 네가 이끄는 곳이라면 짐은 어디든 함께할 것이다.